부절산 폭포암 출렁다리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부절산에 명소인 폭포암이 있으며 벽곡 사이로 높이 10m, 정상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용도 폭포와 출렁다리를 걷습니다. 부절산 폭포암 가는 길은 작은 녹록이를 지나감으로 천천히 안전운행해야겠습니다. 폭포암 주차장에 무료 주차권에 주차 후 폭포암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걷는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폭포암 주차장을 출발하면 신비로운 108개 돌탑을 만나고 폭포암, 용도 폭포와 흔들바위 출렁다리를 건너 에코 동굴까지 진행 후 원점에 가는 코스입니다. 입구에 많은 산악회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부절산 산행은 진행하지 않지만 부절산은 564.6m로 벽방산, 거류산과 함께 구성 3대 명산으로 동해면에 있습니다. 부절산에 오르면 이순신 장군께서 당항포해전을 치렀던 당항만이 있고 통영과 거제의 수많은 섬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폭포암 올라가는 길에는 신비로운 돌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성 폭포암 가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 조입부터 108개의 돌탑을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각가지 모양으로 돌탑 만드신 분께 수고로움의 박수를 맘속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부절산의 이름 유래는 옛날 이곳에 한 도사가 살았는데요. 찾아온 사람이 아홉 굽이 폭포에서 아홉 번 목욕하고 아홉 번 절하고 아홉 번 도사를 불러야 나타난다고 해서 부절도사라 불렀다고 하며 단 이름을 부절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폭포암에도 유래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태고의 신비에 쌓인 신기한 비경의 폭포암은 재미나는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폭포에 살던 용이 등천하려고 하늘을 오르는데 마침 마을 아낙네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훔쳐보는 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행위에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 칼에 맞아 떨어진 잔해가 흩어져서 마치 평풍을 두른 듯한 암반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용의 머리 위로는 폭포가 흘러 용도 폭포라 이름하고 몸통의 내장은 동굴로 변한 뒤에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백호 동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용의 뿔은 정상에 앉은 전망대요. 눈은 보덕굴로, 생식기는 반달 동굴로 현재 용왕당으로 이용 중인 이 동굴에는 암반 약수가 돋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는 잘리어 낭떠러지에 걸려 지금의 흔들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폭포암 입구에서 바라본 용도 폭포와 줄렁다리 전경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폭포암은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고 하여 영험한 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폭포암으로 오르는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바닷가 또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수호하는 대수관음상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 리본이 달려있는데요.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드디어 폭포암 부절산에 명소인 협곡 사이로 높이 10m, 정상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용도 폭포 전경입니다. 요즘 SNS 명소이기도 하며 최고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인기 장소입니다. 현재 용왕당으로 이용 중인 반달 동굴은 용의 생식기로 동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용왕당에는 천연 암반 약수가 솟고 있는데요. 마셔보니 정말 시원하고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용왕당에서 바라본 기암괴석과 용도 폭포 출렁다리가 정말 장관입니다.
폭포함 대웅전을 지나니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주실 것 같은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약사열의 마이블이 있습니다. KBS, MBC 등 언론 매체에 소개되어 더 유명해진 폭포함 흔들바위라고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흔들바위로 한 사람이 흔드나 여러 사람이 흔드나 흔들림은 신기하게 똑같다고 합니다. 흔들바위를 지나 출렁다리 방향으로 오르며 뒤돌아본 폭포암과 출렁다리의 풍경입니다. 좌선대는 경남 의령 일봉사를 세운 일봉선사가 좌선을 한 곳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고 형각스님이 폭포암을 창건하였다고 하네요. 전망대 아래에 의문의 불도 두 개가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구절산 정상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아 출렁다리로 진행하는데 안전로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절산 출렁다리는 크고 작은 9개의 폭포 중 제3폭포 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는 지상 50m 높이에 길이 35m로 비가 온 뒤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정말 주변 경관이 뛰어납니다. 출렁다리 건너 150m 백호동굴로 진행합니다. 폭포암으로 하산을 할 수 있지만 나무데크 계단 공사로 통행을 금지시켰는데요. 바로 앞에 위치한 백호동굴로 진행합니다. 백호동굴은 용의 내장이 동굴로 변한 뒤에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백호굴로 불리고 있다고 하며 지금은 산신각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사 관계로 폭포암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오늘은 구절산 정상은 오르지 못했지만 구절산의 명소인 폭포암과 협곡 사이로 높이 10m 정상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용두폭포와 출렁다리 신비로운 108개의 돌탑을 만나고 후원바위의 작은 소망을 빌어보는 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